무릇 소금은 백성이 물 먹어야 하는 것이다. 비록 오곡이 있어도 맨밥을 먹을 수가 없고, 비록 여러 가지 나물이 있어도 나물을 그냥 절 수는 없다. 이게 정약용의 염책이라는 책의 실린 구절입니다. 또 우리 선조들이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우리 밥상의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?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는 황금, 지금, 소금이라더군요. 네, 여러분 어떻습니까?